가슴이 짱 가슴이 짱 오늘 갈 수 있다. Nope. 우리 뭐 먹지? 뭐 먹을래? 뭐 먹지? 근데 진짜 좀 약간 뭔가 컨비니 느낌. 편의점 갈까? 그럼. 편의점? 편의점 맛있는 거 많잖아, 그치? 많긴 하지. 쳐들어가자. 쳐들어가고요. 햄버거를 보고 있네. 맞다! 맞다. 이거. 햄버거? 네. 이게 진짜 맛있어. 예. 맥주 먹을 때 뭐야? 어츠마미? 응. 안주? 이럴 때는 이거 야키니까 맛있겠다. 한국 사람들 이거 먹어? 이런 거 먹어? 먹어. 오징어 먹어. 아 진짜? 엄청 좋아하지. 이게 맛있어요. 진짜? 처음 알았다. 이거는 이대로 먹을 수도 있는데 돌려서 그 마요네즈 찍어 먹는 게 최고. 그리고 뭐였지? 진짜 맛있겠다. 역시 편의점 디저트 진짜 짱이다 진짜. 빵 코너에 왔다. 네? 뭐? 형 있어야 되는 게 없어요. 아, 식빵이요? 맛이 너무 달라. 그리고 냄새도. 그걸 살까 했는데 다 붓는 소리야. 다른 거 사야지 그럼. 지나치는 거야 여기? 그냥 지나쳐. 빵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너. 아 그래? 라면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이건 꼭 먹어야 돼요. 맞아 이거 진짜. 그니까? 짱짱 아래가 나이네. 아니 사 스미레 왔다 이것도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. 삿포로 미소라면이네. 홋카이도다네. 아 소 삿포로니까. 소다네. 분식 아니 카스미짱이 이게 픽업해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해왔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는 대로 이제 족족 이제 고르는 스타일. 성격 나오는 느낌. 여기 여러분 이거 이거는 히카킨 삼도 엄청 맛있다고 하는 그 과자입니다. 오 진짜 포테이토네. 맛있겠다. 아 그거 아카라게 보네. 아타시마스키. 언니 좋아해? 먹어봤어. 이거 맛있어. 아 이거랑 진짜? 이것도 분절입니다. 와 뭐니? 맛있어서 분절인가봐요. 이것도 쓰러졌대. 그러니까 야키토리 맛있지 않을까? 이거 한국에 없을 거야 야키토리. 진짜? 카스미짱이 추천한 게 카라게 보랑 나나치키. 하이. 나이! 나이? 웃어. 나이! 나이 밖에 전화해요. 존나 오이더니. 첨부 자료로 띄울게. 소노맘마 시리즈. 아 소노맘마 망고 아지. 나르호도. 많이 샀잖아. 좀 더 사봐. 좀 더 사봐? 여기서 이런 거 맛있을 것 같아. 오니기리는 다 맛있지. 세븐일레븐의 오니기리는 다 맛있어요. 아 진짜? 응.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게 반숙 달걀이 들어가 있는 이거거든. 맛있겠다. 간장 베이스인가? 한국인이 본다면 되게 신기한 거거든. 이거 밥밖에 없잖아, 그치? 아니, 안 먹어. 오니기리. 본인답게. 라또마키. 라또마키. 있어. 아니면. 이런. 라면 같은 종류? 거 맛있겠다. 이런 게 한국에 없지? 아, 그 샐러드 라면. 조금 매운 라면 샐러드? 우리 많이 샀다. 이거 진짜 솔직히 한입거리인데. 2차전. 일단 여기 아이스 있는지. 아 그래? 알겠어. 사키오리 세마이요네. 아이스 슈리 안마나이요네 이거. 이거 진짜 그래서. 맛있어. 아 진짜? 응. 살까? 근데 원래 목적은 이거 아니니까. 아 식빵. 하이. 왔다. 별 것 같다. 추천이랍니다. 아, 저런 맛이 과연.
카스미짱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왔고요. 3시 30분. 맞아. 완전 지금 공복 장난 아니겠다. 맞아. 일단 간빨하자. 어. 간빨하자. 저희가 사온 건 판타? 메론 판타? 얼음 넣었고요. 색깔이 되게 연하네. 그래? 색소 많이 안 넣은가 보네. 내가 왜 두 번이나 따라야 되는 거지? 뭐지 이거는? 짠! 아, 이 맛이야. 지금 라면을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. 면이 엄청 적은데? 그리고 이렇게 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가야크랑. 차슈도 들어있네, 이렇게. 들어가 있고, 분말 스프랑. 엄청 뭐 많이 들어있네. 미소. 액상 스프. 우와! 어! 맛있다. 한국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겠다. 진짜? 응. 한국 사람들은 이거 먹었을 때 약간 짤 것 같아. 이게 짜다고? 보통인데? 이런 거? 어때, 어때, 어때? 맛있어? 스미르라는 거는 체인점이 있는 거야? 응. 아 진짜? 응. 그 거기 가봤어? 아 진짜? 가봤어. 아 진짜? 응. 처음 먹는 거야? 나도 가봤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. 아 진짜? 응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반숙 달걀이 들어가 있는 오니기입니다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게 밥도 간장 베이스로 만들어가지고 짭짜름한데 이 보시면 김이 이렇게 둘러져 있거든요. 내가 편의점에 가면 꼭 사야 되는 거. 근데 그래요? 응. 우와, 엄마? 너무 기네. 끄르끄르끄르. 에이, 어머, 저. 끄르끄르끄르. 짠. 김이 맛있어. 김이 냄새를 좋고 바리바리? 카라하게를 봉으로 이렇게 만든 거. 세븐일레븐 갈 때마다 이거 사거든요. 어때? 나도 이거 몇 번이나 사 먹었어. 엄청 좋아해. 오. 진짜 바삭바삭하다. 고래 봐! 오이시! 처음으로 먹어봐가지고. 다른 편의점에도 나나치키랑 모양이 비슷한 치킨은 있거든요. 있는데, 그 중에서도 나는 나나치키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. 아, 진짜? 난 패밀리마트 치킨을 먹어봤는데. 그거는 어땠어? 맛있었어. 어? 엄청 바삭바삭해. 어. 맛은? 맛있어. 아 근데 면이 들어있는 게 되게 신기하다. 아 이런 건 여자들이 좋아해. 일본에서. 아 진짜? 헬시? 아 헬시에서? 약간 아브라소바 같은 느낌이야. 처음 먹어본 감소? 간소? 감성. 짭다. 근데 너무 짭다. 나 이거는 솔직히 잘 못 먹겠다. 약간 좀 짜다. 약간 짜워? 약간 좀 많이 조금. 짜운데? 그 맛을 표현할 때 아!
짭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고. 아 진짜? 근데 그렇게 짭진 않아? 일본인이어서 그런가? 나름 맛있는데? 아 진짜? 맛있어? 가게에서 먹는 함박. 사실 내가 함박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. 제가 먹었던 함박어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밥 먹고 싶은데? 나도. 나도! 공깃밥. 공깃밥. 공깃밥 많아주세요. 딸기, 딸기, 딸기 있는 거 보이나? 응. 오, 작다. 맛있어? 아 그렇게? 아이고 우리 언니. 아 진짜 여기 알겠다. 아이고 지지 한 입으로 안 먹으면 맞아 떨어진다. 맞아. 이 맛이네. 맛이네. 나 오긴 무리하지 말고. 근데 기대는 조금 하고 있다 나. 엄청 쉽네. 여기 뭐 나왔는데. 애썼네. 친구 애썼네. 죽는 줄 알았어. 아 진짜? 이 숨 막혀서 아 진짜 그 정도였어? 어머 미안해. 내가 언니 너... 입이 크자. 내가 작은가? 칭찬인 거지? 응 진짜. 그래 막 손맛 탑에 때 뭐 있네 그래도. 오, 생각 엄청 도톰하다. 보이나요? 도톰함. 그냥 식빵. 그냥 이런 게 아닌데. 내가 상상했던 거. 아, 대박. 와,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다. 아. 우와. 후와 후와. 흔한 호텔에서 먹는 식빵보다 더 맛있어요 이거. 잼 발라서 먹고 싶은 느낌? 아 잼보다는 약간 버터 느낌. 버터 발라서 먹고 싶은 느낌. 맞아 맞아. 다음은 과자 편인데요. 완전 감자 모양. 그니까 감자 튀김을 그냥 넣은 것 같은데. 여기서 나 진짜 맛있겠다. 근데 진짜 거의 감자. 거의 감자인데. 소제맛 って 感じでしょ? 응? 소제맛. 그리고 밖에만 바삭바삭한 게 아니라 안까지 다 바삭바삭한 느낌입니다. 전혀 안 짭네 그리고. 안 짜서 다행이다. 이거 진짜 맥주 안주로 딱이다. 너 어떻게 음료수를 맥주의 느낌으로 마실 수 있냐? 진짜 맥주 안주. 진짜 맥주 안주. 여러 이제 슈퍼에도 판매하고 엄청 유명한 일본의 포테이토인데 피자 맛이거든요. 이다기마스. 도저. 맛있어요. 맛있다. 왜 한국 사람들이 이 피자 포테토를 그렇게 맛있어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뭔가? 먹어봐. 그냥 그런 맛? 피자를 별로 안 좋아해? 맛있는데? 절묘한 짭조름이 술을 부르네. 마지막으로 훈제 오징어. 완전 술안주거든요 이게. 처음 먹어봅니다. 신제품이네 이게 보니까. 그치? 그러네? 근데 옛날부터 있는데? 아 진짜? 뭐야? 아 리뉴얼에서 아 그런가? 신제품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. 오. 오징어랑 같이 사진을 찍어봤습니다. 나는 작은 거. 엄청 부드럽다. 나 오징어 먹어봤는데. 오레와 우마이. 훈제라고는 하는데 훈제의 맛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오징어가 부드러울 수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진짜 부드럽네요. 이 마요네즈에 그 시치미 또가라시 뿌려서 먹는 것도
엄청 맛있어요. 징그러워? 뭔가 입에 넣기에는 너무 징그러워. 귀여운데? 여러분은 이 영상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! 그리고 채널 정도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바이바이 좋은 하루 되세요.